안녕하십니까. 오늘 옥수수밭에 왔는데요.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. 지금 상태로 본다면 다음 주 중에 옥수수를 따서 여러분들께 발송해도 될것 같습니다. 그런대로 상태가 괜찮은데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50개, 100개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최소량은 30개부터 포장을 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미백철 옥수수는 지금 4, 5일 정도 후면 완숙 단계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일기에 따라서 채취 시기는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옥수수 통을 보시면은 옥수수 수염이 아직 덜 마르고 옥수수통은 유소년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성장을 좀 해야 되는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. 홍천 찰 옥수수 중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 미백찰 옥수수입니다. 미백찰 옥수수는 옥수수가 하얀 색깔 계통인데요. 보편적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많이 판매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. 오늘은 다른 작업을 하다가 옥수수밭에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. 해가 지기 전에 영상으로 좀 담으려고 부지런히 왔는데요. 그런대로 옥수수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. 해마다 저희 홍천 찰옥수수를 주문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번에도 잘 손질되고 포장을 한 상태를 확인한 후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. 어제부터 예약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요. 예약하신 순서대로 홍천찰 옥수수를 수확을 해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. 미백찰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께 옥수수를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